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던 대전교육청의 중학교 학군 배정 방침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3개로 쪼개졌던 학교군을 19개로 묶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초등생 자녀를 둔 대전 지역 학부모들은 대전시 교육청의 중학교 학교군 변경에 반발해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33개에 달했던 학교군을 19개로 줄이는 행정 예고를 밀실에서 진행한 게 집단 행동으로 번진 겁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또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는 이런 졸속 개정을 전면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정된 학교군을 적용하면 외삼초나 반석초 학생들은 7km나 떨어진 덕명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고 어은초 학생들도 8km 떨어진 자운중으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로 호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설동호 교육감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면박을 당한 겁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7월 말에 발표한 행정 예고를 전면 수정해 종전과 별 차이가 없는 배정 방식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원거리 통학 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군 내에 배정 학교군이나 배정 중학교를 신설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학생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희망 학교를 세 곳 선택해 추첨 7대 근거리 3 방식으로 배정 키로한 곳도 백지화해 종전처럼 두 개 학교만 선택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학부모 협의체를 구성해 설명회를 거친 다음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